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하러 제가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참 경치도 아름답고 옆에는 바위나리가 서식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굉장히 많은 계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족대 낚시를 이용해서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퉁가리. 와, 여러분들,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와, 대박이요. 와,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와, 역시, 모래가 많은 지형이라,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오,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엄청 예쁘죠? 야, 이게 퉁가리입니다. 와, 여기 지역에 퉁가리가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왔어요. 와, 일단 우리 퉁가리 친구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히 가요. 와, 기름종기입니다. 이거 진짜 보기 힘든 물고기 아닌가요, 아빠? 자주 못 봐요. 진짜 힘든 일곡수의 청정 지역에서만 사는 그런 물고기예요. 야, 우리 기름종기가 나와줬습니다. 와, 진짜 물 깨끗한 것 같아요. 자, 살려줄게요. 야, 기름종기 조심히 가요. 멀리 가야지. 멀리 가야지. 거기 있으면 어떡해. 멀리 가야지. 갑니다. 가세요. 뭐요? 오, 색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우리 퉁가리입니다, 퉁가리. 자, 조심히 가요. 간다. 제가 잡는 걸 촬영을 못했어요. 갑자기 물고기 떼가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근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배가사리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보면 되게 잉어 같은데, 옆으로 보면 되게 배가사리 같은 요 놈은 이름이 뭔가요? 비닐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잉어 같아요. 근데 옆으로 보면 비닐이 잉어인데? 근데 배가 사리처럼 생겼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갈게요. 네. 새끼 퉁가리. 새끼 퉁가리입니다, 새끼 퉁가리. 이거 보세요. 귀여운 새끼 퉁가리요. 여기는 진짜 퉁가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돌멩이에. 와, 노란색에 정말 이쁘네. 숨는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우리 퉁가리 친구예요. 나겠어. 자, 우리 퉁가리 친구, 집 가야죠. 자, 조심히 가요. 베이비 퉁가리입니다. 베이비 퉁가리. 베이비 퉁가리에요. 베이비 퉁가리. 엄청 작아요. 자, 엄청 작네. 귀여워가지고. 엄청 귀엽게 생겼죠. 와, 퉁가리, 새끼 퉁가리입니다.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여기 뭐 뭔가 돌아다닌다 했더니 야 피라미드 피라미드 야 새끼 피라미드야 큰 거 다 도망가고 새끼 피라미드 만져보세요 피라미드 피라미드 조심히 가요 오 여기 달걀이도 있겠다 어 이거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 봐라 이거 뭐야? 달걀이 쏟아져 나오는 거 봐라 뭐야 뭐야 족대를 잘못 댔네 됐어 들어볼게 네 아유 이게 다 도망가고 이게 두 마리만 나오네 달걀입니다 갈견이 와 갈견이 때가냐 쏟아져 나오네 갈견이가 아까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활동성이 좋아가지고 지금 족대를 보고 다 피하는 것 같아요. 와, 색깔 엄청 이쁘다. 야, 이거 보세요. 갈견입니다. 오, 오, 도망갔다, 도망갔다. 여러분들, 대왕 돌멩이입니다. 대왕 돌멩이. 제가 이 대왕 돌멩이를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티비 도전! 야 이거 너무 큰데? 어 이건 벌써 나왔어 뭐야 벌써 뭐야 나왔어. 뭐야 아, 뭐야 중간이가 벌써 어디갔어 아 할게 할게 해볼까? 뭐야? 야! 역시 역시 대왕 돌멩이는 항상 옳습니다 진짜 와. 와 이거 봐요 사이즈 괜찮죠 여러분들 와 퉁가리가 이 머리가 이게 포악하게 생겨야 돼요 진짜 이거 봐 야 사이즈 괜찮습니다 요 정도 퉁가리는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이 큰 돌에 퉁가리가 한 세네 마리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단 한 마리가 잡혀가지고 제가 해줬고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무서워서 못 만지죠? 네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퉁가리 무서워서 못 잡아요 그럴까봐 어 퉁가리 퉁가리 잘 가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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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이거 시시미트라에 이게 말한 거지? 잠깐만요 위에는 얼룩무늬 뭐였지? 참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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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베이비 참종개입니다 베이비 참종개 자 베이비 참종개입니다 베이비 참종개 약간 위에가 타이거 무늬가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절반 밑에는 약간 볼록볼록한 녀석이 있어요 이게 참종개입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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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아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여기 한 마리 잡혔다 뭐야 뭐야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있어? 어 여기 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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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쉬싸도 안 들어가네 어디 있어요? 들어갔다. 들어왔다 들어왔어 모래무지 모래무지 야. 어 모래무지 와 색깔 바닥이 엄청 뽀얗다 이거 보세요 매장가? 매장 얜 매장 같은데 매장 노란 모래무지요? 와 대박이다 야 엄청 큰 모래무지 아까 발견했는데 사라지고 자 우리 모래무지 집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조심히 가요 모래무지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엄청 많아요 모래 깨끗한가 봐 제가 저기 위쪽에서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 아니요, 앞에. 어. 어? 아유, 이거 밑으로 다 빠지네, 이건. 아, 따끔한 대로 다 빠져.
한 방에 다 쓴다. 피라미드, 피라미드. 달려있나? 피라미드인가? 야,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활성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피라미 일단 한 마리. 어, 잘 가.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 엄청 많이 내려간다. 여기야. 하. 자, 여러분들도 같이 비틀어주세요. 와. 여기 오오 세세세 우와 야 엄청 큰 뚱땡이 배가사리인데요. 배가사리 그리고 피라미 종류도 이렇게 잡혔습니다. 배가사리에요. 배가사리 엄청 뚱뚱합니다. 자, 엄청 큰 모래부지가 아까 빠져나갔습니다. 어딨어요? 요 돌? 돌멩이 아들은 모래무지를 땅속에 숨어요. 땅속에? 어디 갔나요? 한번 휘저어볼까요? 모래를 막 휘저어야 돼요. 그래? 알았어. 휘저어, 모래. 여기 있었어요? 그 속으로 땅속으로 모래를 휘저어. 우와! 야! 모래가 깨끗하니까 색깔도 깨끗해. 야, 이거 봐요. 엄청 큰 모래무지예요. 와, 손바닥만한 모래무지입니다. 와. 아니, 이 녀석이 뭐 이만한 게 모래에 숨어 있었다고? 와, 대박이다. 사이즈 한번. 손바닥으로. 오, 깨끗해요. 와, 와. 야, 한 이게 한 20cm, 25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5cm 조금 안 돼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야, 모래무지예요. 야, 엄청 큽니다. 잡았습니다. 야, 여기 모래가 엄청 깨끗하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면 모래가 엄청 깨끗해요. 자, 우리 모래무지 뒤로 보내드릴게요. 뭐야? 왜 여기 있어? 자, 이제 촬영이 거의 막바지니까 수중 촬영 한번. 오빠 신기하지, 신기하지. 감사합니다. 오, 저 위로 올라간 말이다. 저 그래요. 어, 이리 와. 왜 저 다리. 저 다 올라갔다. 근데 다리 타가졌네. 어쨌어. 갑니다. 쭉. 야, 여기. 대박인데. 야, 물고기가 다 일어나네. 이거요? 아유. 진작에 이게 한 사발이 다?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약간 진흙 밑에 돌멩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다 위로 도망가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와, 돌고기 갈견이 와, 한 사발입니다. 한 사발 엄청 많네요. 이거 보세요. 야, 엄청 많습니다. 야, 진짜 이런 소중한 물고기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잘 죽겠습니다. 조심히 가요. 잘 간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참 많이 잡았는데요. 일단 퉁가리, 참종개, 기름종개, 그리고 배가사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가사리랑 같이 잡았던 녀석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비늘은 참 잉어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그리고 돌고기, 갈견이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맞아, 퉁가리가 참 좋아할 상태예요. 여기 보면은 깨끗한 모래가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모래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프지 않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되게 깨끗한 모래가 엄청 많아요. 이런 계곡에는 퉁가리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곳에 나와셔서 물고기 생태 관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